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역 신설 추진이 언급된 이후 20여일 만에 충청북도는 KTX 세종역 신설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은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된 데다 총리와 주무부처 장관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만큼 정부의 방침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결론 난 상태이고요. 우리 도는 세종역 추진 반대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KTX 세종역은 비용 대비 편익이 통상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1보다 현저히 낮은 0.59에 머물면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종시가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수요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세종시가 역사 부지로 염두에 둔 곳은 콘크리트 교량 구간인데다 역사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최소 900m 이상의 직선 선로가 필요하지만 현장은 불과 600m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도상인 경우에는 시공상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호남 고속도로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역 신설은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충청북도는 최근 지역 내 비판을 의식한 듯 세종시가 정부에 건의할 움직임이 보일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KTX 세종역 신설 논란은 지지부진한 오송역 역세권 개발 등 지역 내 불만도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이와 관련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